오피니어도 그린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한번 더 가까이 가서 공략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네, 이승택 선수도 마찬가지 생각 같습니다. 300m를 넘깁니다. 네. 아, 핀까지는 49m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승택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찍히지 않네라고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컨트롤을 해서 거리를 좀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승택 선수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김민규 선수보다는 이승택 선수의 공이 놓여 있는 게 조금 더 떠 있어 보이고요. 김민규 선수의 샷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떨어집니다. 네. 이승택 오늘 한타 줄이고 있는 이승택 선수입니다. 구원 더파 바로 모든 골퍼들이 원하는 그런 티샷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글을 두 개를 기록하면서 무려 9타를 줄였던 염소연인데 오늘 2라운드에서는 지금 타수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 공략 이후에 지금 좋은 위치 선점했고요. 이 오르막 버디 퍼스를 남겨놓은 이승택. 그러다 보니 이제 8번 홀에서 좀 타수를 잃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죠. 더 넘겼습니다. 네, 지금 김민규 선수의 캐디 표정을 보면 예. 정말 멀리 갔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죠. 이번 대회 현재까지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9번 홀이고요. 네. 일단 무조건 한타 이상은 줄여야 되는 홀입니다. 그렇죠. 9번 홀, 아까는 이제 10번 홀이 가장 쉽게 플레이됐었는데 지금 홀 몇 팀이 지나가면서 다시 9번 홀이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러면 네. 한 번에 두 타를 줄일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승택 선수는 이글 퍼십니다. 두 타 줄일 수 있는 기회.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네요. 오늘 퍼팅이 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티샷, 세컨샷 완벽했었는데 예. 이글은 놓쳤습니다. 하염없이 날아갑니다. 네. 이글 시도하는 이승택. 네, 좋습니다. 이승택 선수는 11원 더파. 1라운드에서는 버디가 있었던 이승택 선수의 14번 홀. 배워에도 네, 넓고 자신있게 한번 스윙을 해줬는데 그는 본인의 원래 구질인 페이드가 충분히 걸리질 않았습니다. 핀을 바로 보기에는 그린이 공간은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탄도를 높였죠. 거리가 멀리 나가는 선수들, 장타자들은 스윙 스피드가 그만큼 빠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깊은 러프에 있어도 좀 더 강한 스윙으로 탈출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승택 선수의 위치에서 이제 퍼팅 라인을 가상으로 그린 장면인데요. 네. 아, 스크린 골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4.8m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꺾이는 경사가 있는 버디 퍼십니다. 좋아요, 이승택! 아, 네. 14번을 버디 기록하는 이승택, 12연 더파. 지샷을 할 때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끔 하는 이승택이죠. 네. 자, 공이 거의 잠겨있는 위치였는데요. 뒤쪽에 그린 경사가 심해서 다시 좀 흘러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대로 멈췄네요. 딱 막고 있어서 나무에 붙여서 티샷을 하기가 어렵죠. 이승택 선수도 오늘 4타를 줄이면서 현재 12언더파.
공동 6위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르막 펫. 그린 접근율 94%가 보여주듯이 핀까지 가는 과정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네. 이승택 선수도 투퍼트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월도 아주 좋은 버디기회를 놓쳤고 예. 또 이번에도 되돌아온 파풋을 놓쳤습니다. 오늘 볼 스트라이킹이나 이런 경기 내용은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2번 홀도 3퍼셨고요. 17번 홀 파3 홀에서 3퍼 보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건 이승택 선수고요. 남은 거리는 221.3m가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당긴 듯한 티샷이었지만은 각도는 그릴 공략하기에 더 좋은 각도입니다. 예. 이승택 선수의 두 번째 샷. 그린 왼쪽 벙커입니다. 이승택 선수의 18번 홀 세 번째 샷. 그린 왼쪽 벙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홀의 보기를 만회할 수 있는 멋진 샷이었습니다. 공동 7위까지 올라온 채로 2라운드를 마칠 수 있는 이승택 선수입니다. 이승택 선수 오늘 4타를 줄였습니다. 12언더파. 공동 7위까지 올라오는 이승택 선수입니다.